매콤한 질문 하나 갑니다. 사실 업계의 논란이기도 한 이 가양, 인퓨즈드 커피 이런 것들, 사실 이런 커피가 사용돼서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잖아요. 반대되는 입장이 좀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룰을 기반하여 아까 전에 아, 저 이거 컨트롤스 네. 그러니까 월드에서 룰을 본선이 나가자. 저때 본선이 나가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본선까지 가자.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 1타가 강사. 네, 왕도가 있나요? 아, 당연히 있죠. 본선에 갔나요? 아니요. 본선 좀 봐요. 못 가보니까 알겠어. 못 가보니까. 못 가보니까 알겠어. 못 가고 아, 내가 신세를 보니까 아, 이래서 못 갔구나. 다음번에 하면 다 나가겠다. 가장 네.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있다면 어, 근데 저는 우리가 이런 얘기 했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이럴 수가. 그런 거 말이야. 근데 제가 정확하게 제 첫 대회 패착 요인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어떤 게 준비했냐면요, 룰집을 거의 안 봤어요. 뭘 봤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뭘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 나가서 말을 한다. 그걸 말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데에만 초점을 맞췄어.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거나 또는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 설명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무대가 필요했던 거였어.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절대 못 올라가요. 왜냐면 우리가 룰에 대해서도 말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사를 준비해요. 한국사 시험을 준비해요. 전 본 적 없지만 그럼 당연히 옛날 구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현대까지 시험이 나올 거 아니에요.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구석기 시대도 전인 지구가 탄생하는 시점을 공부한다면 이 한국사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내가 만약에 수학 시험을 보러 가는데 내 영어를 무지하게 잘해. 난 잘해 영어를. 내가 오늘 너네한테 영어를 보여줄게. 이건 수학 시간이지만. 이러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험 기가 막히겠죠. 오, 짜식 영어 잘하는군. 근데 어 미안 이건 수학 시험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대회가 어떤 걸 평가하는지를 정확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게 대회예요. 호신발언을 하자면 대회는 잘하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못 뽑아요? 룰을 잘 준비한 사람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네. 룰을 보십시오. 근데 사실 룰을 본다는 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핵심을 네. 알아야 돼, 핵심을. 처음 딱 봐서 룰을 보면은 그 되게 단연간 대회를 나오신 분들도 이 룰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심사를 했잖아요.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선수를 준비한다? 다 보일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심사를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해 잘 알아. 근데 내가 선수를 준비했을 때 내가 이거 다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연구와 이제 월드 파이널리스트들의 시연을 보면서 열심히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해석해야 돼요. 내가 단순히 그 사람이 이거 얘기했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이걸 얘기했을까 이거를 디코딩을 해야 돼요. 암호 해독을 하듯이.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이거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 주신 건데 DQ나 실격된 사람들이 점수를 되게 높게 받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혹시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DQ되니까 이 형 이럴 거 점수라도 잘 주자 뭐 이런 게 있나 이런 거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일단은 점수는 점수대로 가고 실격 사유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왜 실격 사유인지 정확하게 선수한테 언급을 제대로 해줄 줄 알아야죠. 왜 이런 명칭 혹은 이런 행동 실격 사유가 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면서 어쨌든 그 컵에 대한 평가는 점수가 낮든 높든 떨어지니까 더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 5점, 0.5라도 더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게 심사위원석에서 점수를 하고 따로 뭐 더 한 거나 이런 거 있는 건 아닌가요? 어 당연히 그게 있어요. 그게 딜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심사숙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선수를 혹시라도 내가 놓친 게 있거나 잘못 평가한 게 있는지 이거를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게 DQ인지 몰라요. 할 때까지? 네.
아니에요? 알아?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눈치챌 수는 있죠. 이 선수가 이 선수의 어떤 행동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룰의 실격 사유에 딱 들어 보였어. 근데 그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 물론 저는 해드린 네.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브루스는 사실 DQ 사유가 좀 적어요. 로스팅은 DQ 사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현장이랑 심사실이 분리되어 있어요. MBC는 실격 사유가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빵점 받는 네. 사유도 되게 많고.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는 실격 사유가 있다? 들어오자마자 딜리버레이션 룸에서 바로 얘기가 나오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항목에 뭐 커피 설명을 해야 돼요. 커피 향미에 대한 설명. 왜냐면 커피 향미 점수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주면은 그게 빵점 처리가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럼 들어와서 이거 얘기했나요? 한번 딱 확인하고 없으면은 0점 처리하고서 가는 거예요. 최대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최대한 맞아요. 맞아요. 최대한 왜냐면은 0점을 주거나 DQ를 주는 건 정말 큰 페널티이기 때문에 찾아줘요. 그래서 네, 열심히 되게 찾습니다. 아니라고 그 사람이 커피 향미에 대한 설명을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에 안 했지만 커피 설명하면서 했을 수 있어. 했을 수 있어. 그 진짜 묘묘한 거. 그러면은 이제 왜냐면 빵 망점을 준다는 거는 크리티컬한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헤드저지의 허락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 빵점 주려면 헤드저지의 허락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붙일게요. 점수를 다르게 주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시트지를 딱 봤잖아요. 그럼 선수가 그 다음 해 시합 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준비했는데 점수 되게 잘 나왔네. 내년에도 이거 갖고 나와야지. 내년에도 이런 연습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오버슈팅을 해서 점수를 준 것 같다. 그러면 다음에 점수가 나락이 가겠죠. 그렇겠네요. 네. 맞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쵸. 정확한 점수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명쾌한 또 해설이었네요. 네. 그만 질문 하나 합니다. 네. 사실 업계의 논란도 한 가양, 유피지도 그런 건데 사실 저희도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이 투명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커피에 대해서 심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사실 이런 커피가 사용돼서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이것도 약간 그 룰이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양 이슈가 있는 커피 자체가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커피를 내가 사용하는 커피 원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공 과정을 제외하고는 딱 거기까지지. 아 그렇죠. 재배하는 데까지 재배하고 가공하고 하나의 생두로서 그린 빈으로서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는 효모 이런 것들은 오케이 이스트까지 오케이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다만 주유 가공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된다. 그렇죠. 그 주유 가공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비료나 효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배할 때 들어가는 이런 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심사할 때 이게 가양인지 아닌지를 신경 쓰진 않아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도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제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이 대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으면은 뭐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 명의 센서리 심사위원으로서 있다면 저는 이 선수가 하는 이야기를 다 있는 그대로 일단은 받아들여주고 심사위원으로서 해야 되는 거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심사위원들 어쨌든 그렇네요. 그리고 조금 붙이자면은 룰이란 게 사실 계속 바뀌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시대의 정신을 좀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트렌드죠. 아니면 그때 당시 보편적인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가양이 터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앞으로 촘촘해질 거예요. 이제 네. 나오겠네요, 점점. 네네. 저희 대회 준비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아이콘 혹시나 뭐 더 가면 어떡하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것 때문에 시각당하면 우리 차라리 따로 콩 쓸 텐데 지금 그래서 그것만 찾고 있어요. 이거 들어간 거 맞냐? 가양 아닌 커피 아닌 게 아닌가? 왜냐면 준비해놓고 룰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작년은 됐지만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올해 심사하시는 분들 이 선수들 딱 심사를 해보면 뭔가 본선에 가는 사람 이 사람 뭔가 챔피언이 되거나 잘 된 것 같다 이런 게 그런 결들이 좀 느껴지나요? 심사할 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 선수가 얼마나 자세하고 섬세하고 한 것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사실 제가 준비해도 자세하고 섬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이런 텍스트들이 얼마나 행동으로 잘 묻어나오고 얼마나 이게 정말 내 입까지 설득이 되느냐 사실은 이제 딱 그게 설득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이 사람은 그래도 파이널을 가겠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커피를 딱 마셨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이 선수의 텍스처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전달력들이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 안타까워요. 너무 맛있는데 설득을, 이 커피에 대한 설득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아, 커피는 진짜 맛있지만 그래도 그 다음 단계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끔씩 해보는데,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게 좀 티가 나네요. 네. 사실 그게 티가 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럼요. 네. 시험도 굉장히 깔끔하고 커피 대회잖아요. 만약에 시험만 깔끔해서 올라갈 수 있다면은 월드커피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월드 이벤트겠죠. 네. 월드커피 대회. 그래서 정말 깔끔한 시험, 분전하기 없는 시험, 그리고 굉장한 설득력과 마지막으로 커피가 딱 놓였을 때 그 커피가 정말 아 이래서 이 시험이구나라고 이래서 이만큼 맛있구나, 너무 좋다라는 게 됐을 때는 파이널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중에 할 수 있겠죠. 그 보통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무대 나와서. 사실 그 분위기가 주는 것에서 긴장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심사위원도 똑같이 같이 긴장을 해요. 내가 또 아까 말했던 뭔가 이 사람의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더 상승시켜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면서 같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심사가 잘못되진 않나 이런 뭔가 의심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게 했으면 발음도 있고, 저희가 아까 딜리버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내정자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듯이 추가적으로 뭔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룰을 기반으로 해서 손님한테 편안한 상황에 내 커피를 내주듯이 뭔가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것, 어쨌든 본인도 편안해야 되니까 조금 긴장을 덜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심사위원은 내 손님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준비를 하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커피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준비해본다. 네네.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마디였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저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선수가 있으니까 대회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냥 저희는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N년의 시간들이 절대 허투루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장난이? 네. 선수들에게. 선수들도 저도 사실 상훈님이랑 완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이제 선수들에게 되게 고맙고요. 되게 감사하고 여러 번 다 심사하면서 심사실에 계속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선수들이 준비한 거를 정말 진심으로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은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심사위원들은 이 선수들이 떨잖아요. 목소리가 떨리면 우리도 같이 불안해해요. 너 떨어? 점수 딱 이게 아니고요. 떨면은 우리도 불안하고요. 응원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응원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 들고요. 어떤 심사위원들은 진짜 울어요. 진짜 눈물을 흘리는 심사위원들도 있어요. 감동을 받고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행복해서 그런 진짜 그런 심사위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심사위원들이 다 여러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고 말이 빠르거나 발음이 좀 무너진다든지 뭉개진다든지 이런 것들도요 10점이 못 되는 이유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최대한 다 이해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다 들어드리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 들은 발음이 있다라면 섀도우에게 여쭤보고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를 충분히 믿고서 계속 선수로 나오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저는 허나. 심사위원 분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아 좋습니다. 네, 미래의 심사위원 너무 좋습니다. And 또 동료 심사위원 분들 뭐 아시다시피 BRC, MBC, CRC 다 이게 다르거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저보다 훨씬 경력 많고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심사 아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저도 청소년이 되고 새로운 심사 아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오늘 같이 찍은 영상을 통해서 심사위원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근데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이 말씀하셨죠. 선수들을 사랑하고 스페셜티 커피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도전 이왕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를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정말 자신감 있는 자세로서 심사에 임해서 선수들이 정당한 그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